안녕, 어서오세요. 아, 오늘 주인공 왔습니다. 네, 성공이 좀 괜찮습니까? 일단 앉으세요. 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미 저희가 시작하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좀 늦게 왔네요? 아니, 아니에요. 저희 원래 8시 시작이니까. 예. 네. 아, 노래 이거. 아, 노래 되게 좋네요. 제가 그 소문으로만 듣고, 예, 네, 와, 오셨다.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노래 굉장히 좋은데요? 아, 이거 키 안 쓰고, 기계 안 쓰고 진짜 다 부르신 거예요? 조금 썼겠죠? 네. 네. 이게 지금 노래가 작년 말. 네, 12월, 12월 20일? 21일 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20일 날. 네. 여기 오늘 제 옆에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골키퍼이자, 이거 디지털 싱글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싱글 앨범을 이미 낸, 곧 복면가왕에도 출연하게 될, 네, 김동준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벌써부터 김동준 잘생긴 거 보소. 아, 아닙니다. 예. 네. 요거, 제가 무한 저거 셔플로 해놨거든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들어보면서,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2019년 12월 20일에 발매된 김동준의 지킬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차마 이게 곡을 사지를 않고 지금 스트리밍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거 그냥 돌리기만 하면 저작권료 같은 거. 혹시 저작권료 들어왔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서. 아직 협회에 등록을 해서 안 하셨군요. 근데 이거 하면은 아마 6월달에 정산돼서 들어온다고. 협회라는 가수협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김웅국 씨가 회장이지. 그게 그건가? 아니, 저작권. 네, 저작권협회. 아, 저작권협회. 노래 좋네요. 네. 네. 이거 아내분을 위해서 만드신 전적으로 네, 노래죠? 네. 가사만 제가 네. 가사도 약간 굉장한데요? 이거 혹시 나중에 뭐 이렇게 국가대표 가가지고 확 떴을 때 지금 노리고 그런 노래? 아니, 아니, 아니. 이게 그냥 저 아는 형님, 이제 작곡가분이 계신데. 네. 이제 그 형님이랑 녹음을 하고 제가 축가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저희 네. 저 전 팀이 성남FC 이제 주무 형 결혼식에서 이제 제가 축가를 했는데 이제 그 녹음하다가 제 그 형님이 노래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제 와이프가 또 그때 당시에 생일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작사를 해서 네. 그렇게 됐죠. 곡 정보를 보면요, 작사 김동준 마인드룸 공동 작사고 네. 작곡 아까 얘기했던 그 형님이라는 볼드 네. 네, 편곡도 볼드님이 해주셨고 네. 아까 잠깐 보니까 좋아요 50개 정도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굉장히, 이 5점 만점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박명수 바보가 바보에게 같은 건가요? 결혼식 때 부르시려고 만드신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게 만들려고 일단은 생각만 했지,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이제 음반을 발매를 하고 나서 좀 취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좀, 재미로 만들고 와이프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좀 이게 좀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기부를 좀 하려고 이게 음원 수입이 나오면은 기부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박명수 씨보다 훨씬 노래를 잘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꿀TV, 꿀닷컴에서 운영하는 꿀TV인데요. 네. 저희가 아프리카TV하고 함께 K리그, 지금 남해, 거제, 부산에서 이제 훈련 중인 팀들 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매일 저녁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대구를 갔었습니다. 아... 네, 정승원, 김대원, 요즘 대세라고 하는. 너무 제가 태권력이 네. 좀 약해요. 아니에요. 김동준 선수는 좀 불러달라는 팬들이 좀 많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의 라이벌은 사실은 지금 같은 시간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는 아, 네. 전북현대가 네. 저희 라이벌인데 괜찮습니다. 어제도 뭐 챔피언스 리그 경기 도중에 했는데도 한 160명? 평균 160명 정도 되는 팬분들이 오셔서
별풍도 많이 좀 쏴주셨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지킬 게 이 화제의 노래에 대한 평들이 있어요. 김동인. 아, 근데 이분은 약간 이름이 혹시 뭐 형제나 친척? 아니에요, 제 동생은 동문이에요. 아, 동문이에요. 최고 쓰인 난 김동준. 아나님, 멋져 기부천사 행복하세요. 이 노래의 어떤 의미나 그런 취지를 또 알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같고. 김도님, 축구선수인데 노래를 잘 부르네요. 노래 원래 잘 부르세요? 그냥 가끔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노래방에 가면 못 부른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봐서. 네. 요거 제가 공명가왕 쪽에다가 제보를 해야겠네요. 아니. 네. 그리고 까치몬스님, 여기는 이름부터가 약간 전 소속팀 팬이신 것 같은데, 고맙고 미안한 벌써 그리운 우리 골키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어디에서나 아프지 말고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남에서 함께했던 시간 잊지 말고 골키퍼 김동준의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응원해. 예. 감사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지킬 게 두 번 들어드렸고, 예. 저작권료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누구지? 김동준 선수 노래 잘하시네요. 치료실 와서 라이브 불러주세요라고. 포스코 20님, 요 약간 지금 포스코 20 냄새가 나죠? 이거 이제 전남에서 오신 선수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술찬이랑 이슬찬 선수, 희웅이나 최웅이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세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네, 일단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8시 2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준 선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제 올해 이적을 해서 뛰게 될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수에게 특권을 하나 드립니다. 이 질문, 이런 요구는 거절한다. 요거 먼저 저희 깔고 시작하거든요. 혹시 이런 질문, 이런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없다. 요거 있으면 시작 전에 미리 하나만 딱 정하시죠. SNS로 얼마 전에 좀 파급이 좀 됐던 게,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어떤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아니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생선 나왔던 거.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저희가, 예. 아마 김동준 선수가 나중에 선수생을 마무리하고 자서전을 쓸 때 되면 아마 시원하게 공개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되면은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 김동준 선수가 이적 과정에서 SNS에 올렸던 그 포스팅에 대한 질문은 오늘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선수생활 올해 프로 이제 몇 년 차죠? 5년 차. 5년 차에 이적이라는 첫 결단을 내렸고 지금 왔는데, 사실은 이제 성남이 1부 리그에 있던 팀이고, 대전은 2부 리그에서 이제 승격을 준비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선택이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결심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결심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희 에이전트랑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뭐 다른 팀들도 좀 이제 연락이 왔던 것 같고, 이제 그 팀들 중에서 이제 좀 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허정무 이사장님께서 이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허정무 이사장님이 좀 이게 대단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한국 축구에서 대단하신 분이 16강 원정 16강도 그렇죠. 처음으로 지도자로 그런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제 축구 인생에서 얼마나 있을까 좀 하는 게 있었고, 또 너무나도 그런 분께서 이제 저에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에 감사를 이제 표하고 싶었고, 또 제 와이프랑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선택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선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허정무 이사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는 것은 좀 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 또 그 와중에서도 황선홍 감독님도 계셨고, 김현태 부장님께서도 골키퍼 출신, 골키퍼 출신이시잖아요. 저를 좀 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어떻게 보면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한 바에 혹시 저 썰호정이라고 보셨는지 봤죠? 아 봤어요. 예, 봤는데도 오늘 저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으신 걸 보니까 기분이 상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저도 취재를 했고 네. 또 이제 이적 결정된 후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K리그에서 이적 요원을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김동준 선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적률을 아... 기록하고 온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타이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비쌌던 선수. 감사하죠.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어떤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김동준이 거품이 아니냐 뭐 그런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그런 금액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올 시즌에 최고 이적료라고 해주셔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연봉은 좀 어떻게? 대폭 상승입니까? 아니면 중대폭. 네. 네. 김동준 선수와 아내분을 포함한 가족들이 협조할 수 있는 수준. 원래 기본적으로 와이프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용돈 받는 입장이어서. 네. 이 집안의 재정부 장관은 아내신가요? 예, 네, 실세죠 뭐. 아, 실세요. 아 지금 혹시 아프리카 방송 보고 계시면, 네. 예, 아내분 좀 쏴주십시오. 이번 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게 됐는데 이번 겨울부터 예, 좀 시원하게 쏴주시고요. 사실은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잘 못하면 정말 거품이라는 네.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각오로 이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K리그에서 뛴 경기가 97경기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97실점보다 더 적은 실점을 했더라고요. 경기당 0점대를 했다. 네네네. 그때까지 0점대 실점률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또 거품이라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그에 비례해서 더 적은 실점을 해야 이제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보여드려야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제가 부담감을 덜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하나시티즌의 올 시즌 목표는 승격이고 네. 가장 손쉽게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승이죠. 네. 우승을 위해서는 좋은 골키퍼가 필요하다. 네. 아마 그거 때문에 허정무 이사장님 그리고 김현태 전력과가 실장님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까지도 다 김동준 선수를 원한 것 같고 또 사실 경험이 있어요. 승격 그때 뭐 네. 우승을 해서 승격을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승격의 그 경험이 올 시즌 대전이라는 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저도 대전 하나시티즌에 오기 전에 제가 2부에 있을 때를 좀 회생을 해서 좀 기억을 해서 좀 젊은 선수들과 좀 나이 이제 제가 중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한 소통으로 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승격이라는 타이틀로 조금이라도 가깝게 갈 수 있는 제가 요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 시티즌 팬님께서 솔직히 네. 거품이라고 언빌리버블이라고 시즌 끝나고 보여드리죠. 아니 이 의미 몰라요? 언빌리버블이라고 언빌리버블. 네, 대전에 온 것 자체가 네, 믿기지 않아. 네, 그래서 거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끝을 못 들었는데 네, 김동준 선수 굉장히 지금 기합이 차있다 보니까 네, 시즌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대전 드립 성남 시절에 이제 대전이랑 상대했었었죠. 그렇죠. 네, 17년도 18년도. 네. 대전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돈을 쓰는 맛이구나. 아 기억나는로. 네. 네. 마치 예전에 맨시티 팬들이 이제 그 리얼부 오일머니로 무장한 네. 우리 그 형님에게 네. 넘어가고 나서. 막 돈을 쓰는 걸 보고서 그 쾌감을 느꼈듯이 우리가 여태 뭐 한 10억 주고 선수를 판 적은 있지만 김동준 선수 이정렬 얘기 나오고 하여튼 그 큰 금액을 주고 우리 선수를 데려오는 게 정말
즐겁다, 기쁘다, 막 이런 지금 쾌감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래도, 팬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선수들이 이제 좀 이름 있는 선수들,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이 팀에 오면은 그만한 기쁨과 그만한 기대가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안고 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팬들께서 이제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노력을 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올 시즌에 이제 기업구단으로 재창단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구단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다 바뀌셨고, 네. 선수들도 많이 바뀌셨고, 네. 아무래도 재창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즌 들어가면은 말끔히 없어질 테고, 기업구단이라는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이 또 다른 역사를 써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올해 대전이 다이렉트 승격을 한다는 기준이라면 이제 36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네. 몇 실점만으로 한번 막아보셨습니까? 제가 17년 때 저희가 4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35경기를 뛰어서 29골인가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브리그 네, 시절 얘기죠, 성남에서. 아무래도 그 경기 결과가, 그 시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제가 35경기를 뛰고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그거를 못 받았어요. 베스트 골키퍼. 네, 그걸 못 받았어요. 네, 지금 억울하네. 눈빛이 지금. 억울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좀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뭐라 그러죠? 수상 소감을 좀 수상 소감까지 준비해요. 약간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호명이 이제 다른 선수가 돼가지고 약간 좀 인생의 승강세. 네, 약간 황당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실점보다 더 적게 해야지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실점을 적게 해야 그 상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네. 왜 설레발을 설레발을 근데 했는데. 그때 당시 저보다 좋은 그 기록이 없었어요. 정말. 시즌에 혹시 김영광 선수였어요? 아니요, 이범수 아, 그때 우승팀이었구나. 그때 당시에 이범수 골키퍼가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중간에 시즌 마무리됐어요. 그게 아마 시즌을 한 3분의 2 정도만 소화하고 네. 그랬었어요. 제가 35경기 다 뛰고 0.7 시점으로 갔는데 이게 우승팀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억울했어. 네, 약간 물론 이범수 골키퍼에게 악감정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그게 사실은 제가 좀 보충 설명해드리면은 그 시즌까지가 아마 투표가 전적으로 기자들이 투표를 한 상황이고. 누구한테 투표하셨어요? 저요. 네. 비밀입니다. 비발 투표기 때문에. 제가 김동준 선수에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네. 저도 왜냐면 사실은 출전 기록수 꾸준한 것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드리면은 K리그2 한 작년 전까지는 기자들 취재를 많이 안 갔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보여지는 것, 또 우승을 한 팀의 골키퍼가 잘했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투표 심리에 굉장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는 기자단 투표도 있고 또 각 팀 감독과 이제 주장들 투표가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깔끔하게 그러면은 우승하고 최소 실점하고 이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네. 보여줘야지.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득표율이 한 90% 넘을 것 같으니까. 네. 네. 그 한이 맺혔다. 요거 기사거리네요. 네, 약간 그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대전 하나시티 오면서. 아, 현우형도, 조현우형도 있잖아요. 조현우형. 이브리그에서. 네, 이브리그에서 이제 네. 베스트 골키퍼 상을 받고 1부로 올라와서 이제 베스트. 월드컵. 네, 다 쟁취를 했던 케이스잖아요. 저도 약간 현우형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선수, 제가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기자들이 좋아하거든요. 야마를 만들어주는. 네. 아, 이 선수 야마를 만들어주네. 좀 따라가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역할 모델이. 네. 예, 조현우 선수가 좋습니다.
근데 김동준 선수 굉장히 프로 오고 나서 거의 좋은 시즌을 매 시즌 좋았는데 딱 한 번 이제 2018년이었었죠. 네, 십자. 네, 십자인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굉장히 그때 부상이 더 안타까웠던 게 딸을 아 그쵸 얻고 네. 그 다음 경기였죠. 그쵸 그 주에 이제 4일이 되셨죠. 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성남 남길 감독님 얘기가 아마 딸을 등려를 하고 또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아마 네. 본인이 체력적으로 집중력적으로 아무래도 정상이 이제 아닐 텐데 내가 섣불리 경기에 내보냈다가 부상을 당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감독님도 하셨었고 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독님께 또 어떻게 보면 죄송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상황을 만든 건 저인데 감독님께서 그 인터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했고 좀 죄송했죠. 그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딸아이가 4월 4일 날 이제 태어났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양수가 터져가지고 바로 이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13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분만실에서. 그래서 제가 13시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뒤치다꺼리하고 와이프 응원도 해주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잠도 같이 못 잤죠. 이제 그러면서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운동을 또 나가서 이제 또 병원을 왔다가 애기랑 와이프랑 같이 보고 또 숙소를 갔다가 집을 갔다가 짐을 챙기고 다시 숙소에서 자고 또 이제 다음날 운동 끝나고 또 병원 갔다가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루에도 막 1시간 반, 2시간씩 하게 되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산병을 써 분만을 했고 저희 집이 용인이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네, 그 예.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내심 이제 심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이제 날아갈 것 같이 이제 아기가 탄생을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몸적으로는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점점 되고 있었고 피로가 축적이 되고 있었고 그러던 바람에 그때 당시에 또 기억을 되새겨보면 이랜드 전에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추웠어요. 그때 4월 8일에 와 근데 이제 한번 후반전에 이제 킥을 이제 골킥을 나서 골킥을 킥을 했는데 허벅지가 얼어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찡! 예, 예, 예. 그 딱 공을 딱 쳤는데 허벅지가 얼어있다는 느낌을 받 아 계속적으로 움직여야겠구나 해서 계속 혼자 움직이는데 이게 열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그때 당시 무릎이 완전히 그냥 안 좋게 됐죠. 예, 지금 뭐 더 파이팅님께서 날짜도 안 까먹으시네.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정말 예. 힘들었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되새겨 봤던 해였고 그랬었죠.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출산까지 한 아내도 좀 그 상황을 미안해. 진짜 뭐 약간 모든 사람들이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아마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산후조리원 가서 아, 네. 지금 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남편이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그거. 근데 와이프 그때 내색은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안할까봐 이제 내색은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와이프가 이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부상이 어떤 부상인지 그리고 제가 말을 잘 안 했어요. 이제 또 걱정을 할까봐 재활이 길어질 것 같은 거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심각한 부상이다라고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또 찾아보고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상이 선수 생활을 하기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래도 이제 당신이 있고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니까 믿어주고 그 해에 좀 고생하자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으쌰으쌰 했던 게 생각이 나죠. 그때 뭐 쳐들어왔어. 뭐야? 지금 뭐 대전 선수들 쳐들어왔어요. 에 아미고. 커미. 에. 샤크드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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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Yes. Hey, sing song for us, bro. Okay. See ya.
네. 여러분. 체포만 선수. 안드레 루이스. 예, 네, 체포만. 안드레 루이스 선수. 안드레 루이스. 네, 바이오 선수입니다. 예. 브루노 바이오. 브루노 바이오. 아까 노래 들려줬는데 노래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제가요? 예. 네. 지금 노래 불러달라고? 예, 네, 아까 노래 그 들려줬고. 에이, 브로. 에이, 중. 중. 싱. 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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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중. 동중. 싱. 중. 아이 대전 분위기 장난 아니네 지금. 피곤해. 피곤해. 싱싱싱싱싱싱싱. 오케이 싱싱싱. 아 진짜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뭐 틀어드려요? MR은 아닌데. 1, 2, 3. 아 잠깐만 성화해. 싱마프레네. 야 대전이 분위기 장난 아닌데. 아, 나 피곤해, 진짜. 아, 저 대표 거야, 너? 전 무거웠어? 굿, my friend, good. 댄스 브로, 사내 가면 아, 보면서요, 보면서. 마음 따뜻한 아름다운 소녀 매일같이 흘렸던 그 땀방울처럼 간절하게 준비한 소녀의 꿈 갑작스레 엄마가 된 소녀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지겨운 것 10개월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Very good, my friend. Frank, very good, my friend. Congratulations. 올해 우승하면은 콘서트를 김동국 콘서트 할 거라고. My team show played, so he's gonna open his concert if we win the title. Okay. Very good, my friend. Thanks, bro. Bye, bro. Bye, bro. (웃음) 아, 지금 채팅창 안 했어. 외국 구단인가요? 뭐 김동주 선수 해외 진출했냐고 지금. 멘탈 강하게 하네. 아.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예.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대전 구단에서도 이걸로 컨텐츠 만들려고 이 체프먼, 안드레 루이스, 브루노 바이오 요 세 선수가 대전 시티즌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 몸담고 있는데 쳐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라이브 엄청 잘하네요. 아, 예. 피곤하네요, 피곤해. 네, 팬 여러분, 자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는지 평가해 주세요. 네, 댓글로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고, 네. 우리 11월에 우승하고 나서 응원가를 같이 부릅시다. 이건 김동 선수가 선창을 하면 되겠네. 네, 네 제가 우승하면 다 해드릴게요. 200점이죠, 99점. 예. 네. 고음하기 전이라서 90점 있다. 고음이 궁금하다. 고음 전에 딱 끊었어요. 역시 프로입니다. 고음은 여러분, 고음은 입금이 돼야 해주는 거예요. 입금 전까지만, 거기까지만 딱 해주고. 그러니까 별풍 쏴라고. 별풍 쏴줬으면은 고음 쫙 올라갔는데. 아,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새 친구. 아, 이제 애들이 이제 젊으니까. 좀 파이팅이 있더라고요. 에. 체포먼은 그 영화 봤나 모르겠네. 어떤 거? 기생충? 아, 저 기생충 안 봤어요. 체포먼 봐야 돼, 체포먼. 아, 그 체포먼 선수가 네. 포항에서 나올 때, 예, 혹시 시간 되면 검색을 해보세요. 기생충이라는 단어에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그, 배가 아파가지고. 네, 저도. 들었어요. 예. 어, 코크코크님께서 별풍선 4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체포먼이 계속 해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내분 이야기, 네. 가족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아빠를, 아빠도 힘들게 하고 엄마도 힘들게 해서 태어난 딸은 지금 어떻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너무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너무 씩씩해서 좀 밑에 집에 좀 올라와가지고. 이름이 뭐죠? 유주요. 유주, 김유주.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대전 하나씩 때 창단식에도 왔던. 아이돌이. 아, 아 그때, 그때, 아, 그때 김동민 선수 없었구나. 네, 그때 없어서. 네네네. 여자친구의 그 멤버 중에 한 명, 유주라는 멤버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창단식 때 갔었거든요. 제가 소녀시대 외에는 잘 몰라요. 소녀시대요? 그거 왜 잘 모르는데? 뭐 김동민 선수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걸그룹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몰라가지고. 예. 아니 저희 그때 창단식 때 갔는데 그때 초대 가수였어요. 아, 초대 가수 네. 와줬는데 제가 항상 보면은 위치 선정을 참 잘하거든요. 아, 예전에 트와이스도 제 앞에서 바로 봤고 그날도 이렇게 그냥 기사 쓰고 있는데 옆으로 그 여자친구 머리 쫙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대전 하나씩 되면 잘 될 것 같다. 정말 좋은 구단이다. 선진 구단이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예, 김동민 선수는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아, 정말 몰라요. 정말, 정말. 그래서, 뭐, 그, 선수들끼리, 저, 뭐야, 이거, 운동장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볼살리기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운동을.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뭐. 뭐 외치잖아요. 이렇게 뭐. 뇌 활동을 위해서. 어, 집중력을 위해서. 네, 집중력을 위해서. 그 무슨 주제어를 하면은 아이돌을 하면은 저가 맨날 쳐요. 이제 소녀시대. 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몰라요. 그거 하면은 제일 항상 잘하는 선수 누굽니까? 기가 막히게. 아무래도 어린애들 이 많이 알죠. 이지솔. 그렇죠. 지솔이 인혁이. 인혁 박인. 네, 딱 그 각이 나온다. 예. 네. 혈기 네. 방송할 때라서. 네. 여기서 약간 갑분사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성남하고 작별할 때 네. 본인 SNS에 굉장히 또 진심을 담은 긴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아, 네. 정말 성남 팬들이 김동민 선수 많이 아끼고 좋아해주고 또 팀이 키운 유스 출신이고 네. 예,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더 아꼈던 것 같은데 역시 뭐 나올 때 성남 팬들이 많이 눈에 밟혔겠죠? 네, 그... 구단에 들어가서 작별 인사를 이제 네, 인사를 드리고 네, 캠코더로 캠코더로 카메라로 네, 찍을 때 다른 인터뷰나 다른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말이 잘 나왔는데 딱 카메라가 온 뜨자마자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냥 말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계속 잠기고 좀 눈도 따갑고 눈시울도 붉어지고 좀 어떤 말을 해야 될지조차 그게 생방도 아니고 녹화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만큼 좀 힘들었고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지금도 성남FC라는 단어를 듣고 생각하고 되새길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또 저로서는 목이 메이고 눈에 밟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프로 선수기 때문에 네. 작별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고 네.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에 와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면 또 이제 대전 팬들이 반겨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대전 팬들이 지금 또 팀도 재상단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비롯한 팬들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떤 모습 팬들에게 좀 기대하고 부탁하고 싶은지. 우선 제가 일단은 잘해야겠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실력적인 모습을 같이 겸비해서 잘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고 팬 여러분들께 무엇을 바란다보다는 제가 먼저 팬 서비스로 먼저 다가가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어린 선수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수줍어하는 선수들도 있어서 팬 서비스를 많이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수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고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팬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저희 대전 하나시티즌이 팬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게끔 제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설령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 그거 아 이걸 말하면 좀 논란이 되려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예, 타종목에서 그 진짜 논란이 있었죠.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이거 하나면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게 저도 선수 입장에서 그걸 보고 또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애가 그거 가가지고 그 경기를 보고 선수들과 어떤 제철 취하고 팬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 그쵸. 동심에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선수들이 그... 경기에 졌다고 그냥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선수와 팬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종목에 네, 제가 성남에서 느꼈던 자꾸 성남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성남 얘기 얘기를 하자면은 어린 팬들이 정말 많아 성남에. 근데 제가 하나하나씩 챙기고 또 하나하나씩 포옹해주고 눈 맞춰주고 하는 게 그 선수들은 아 그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10년 20년이 돼서도 저라는 선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커가면서 아 이런 어떤 추억거리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봐서라도 팬들에게는 항상 저희가 경기를 지던 저희가 어떤 설령 저희가 가족사로 인해서 슬픔에 있던 팬들 앞에서 항상 웃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저희 신념은 팬들에게 항상 잘하고 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란 한번 갔었는데 동주 선수 팬 서비스 진짜 잘해주시더라고요. 모란이요? 예. 아 성남 성남. 상반기에 예. 모란을 썼었죠. 그때 사인 다 해주고 사진 다 찍어주고 네. 그랬다고. 예. 확실히 저는 보내고서라도 저는 남아서까지 아, 네,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대전에도 어린 팬들이 아주 많다고 네. 잘 부탁드린다고 네 언제든지 네. 네, 제 눈에 보이면은 저는 항상 찾아가서 저는 감독님께 혼나더라도 저는 네, 팬 여러분들을 참, 네. 저 솔직히 말해서 감독님께서 혼내더라도 아 뭐 그럴 감독님은 없겠지만 뭐 감독님께서 혼내더라도 제가 팬들을 챙겼고 팬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해줬다고 하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네. 팬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가 있는 건데 작년에 K리그가 정말 2018년에 흥행면에서 참패를 했다가 작년에 다시 네. 일어섰어요. 작년에 234만 와. 관중이 다 와주셨고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50만 관중을 돌파를 했거든요. 올해 좀 이런 김동준 선수의 이런 자세 모든 또 K리그2에 있는 선수들이 다 이런 자세를 같이 공유를 해서 작년에 50만 돌파했으니까 네. 올해는 뭐 80만, 100만 한번 또 대전 하나시티즌 많은 화제 또 모으고 있으니까 네. 한번 저희가 할 수 있게 같이 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치료실 와서 사인해달라, 라이브 해달라. 지금 저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슬찬 선수 아닌가 싶은데 규로용인가? 아 이규로 선수인데 포스코이고 아 이규로 선수인데 전남이 떠졌구나. 네. 예, 이따 한번 제가 치료실에 한번 가가지고 정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대전의 골키퍼 기존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있습니다. 네. 또 박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 대전 팬들이 이전에도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네. 지금 훈련에서 서로 어떤 또 좋은 경쟁들을 하고 있어요? 주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에서 오래 뛴 베테랑 저보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진영이 형도 물론 저보다 많이 베테랑이고 포항에서도 뛰다가 왔고 아무래도 배울 점들이 다 각기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공중볼이나 이런 리치적인 것에서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뺏어 와야 되겠죠? 좀 그런 게 있고 또 주원이 형 같은 경우에도 워낙 베테랑이고 경기 베테랑들은 딱 그게 있잖아요. 약간 그 경기를 읽는 눈 네, 그런 점을
좀 닮아야 된다. 또 좀 제가 그걸 보고 뺏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좀 그런 거를 보면서 서로 골키퍼들 사이에서도 다 잘 지내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누구의 장점도 자기가 배울 점이 있고 누구의 단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아마 좀 지겹게 받을 것 같은데 올림픽 대표 네. 다녀왔고 국가대표에도 근접했고 네. 또 한번 부름 받았었죠? 그 대표. 네, 명단에 네, 들었었죠. 실력적으로 많은 팬들이 김동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대표팀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은 아직은 주목을 안 하고 있어요. 대표팀에 대한 어떤 사실 정석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전제를 할 텐데 올림픽 대표 이후 조금 멀어져 있는 국가대표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표팀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똑같은 말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진짜로 제가 뭐 그 팀에 거기 대표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력적으로 뭐 지금 대표팀 명단에 들어가 있는 뭐 승규 형, 현우 형, 제 친구 성윤이보다 그들보다 월등하게 잘해야지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골키퍼 3명도 충분히 저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더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지금 있는 코칭 스텝이 나를 안 뽑아준다고 해서 거기서 비난을 하고 아 저건 아닌데 라고 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더 잘하고 노력을 해서 예,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항상 운동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국가대표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렇죠. 매주 말 주중에 있는 그 경기들부터가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잘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없고 저는 김동준 선수의 이런 자세를 봤을 때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된다면 결코 허투루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때까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은 2016년 1월 31일인가? 그때 1월 31일 한일전 그 정말 예. 신태형 감독님이 한복 준비하셨다가 기가 막히게 차버렸죠. 네. 예. 그런 경기들을 대내게 보고 또 이제 6월달에 열렸던 올림픽 본선에서도 독일이랑 했을 때도 기가 막히게 차버리고 그때는 뭐 좀 이런 핑계를 대긴 그런데 몸 상태가 좀 꽝이었고 네. 물론 그런 이제 기회를 자꾸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약에 또 앞으로 인생에서 기회가 온다면 더 준비를 잘해서 데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요청이 하나 왔네요. 방송 끝나고 1506호를 들러달라고 1RM 뭐지? 120kg? 네. 1506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1506호요? 네. 안 들려도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 누구죠? 누구로 추측이 됩니까? 1506호요? 네. 근데 이거 1RM 120kg는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인데요. 아 진짜요? 제가 벤치프레스 아, 120kg를 드는데 딱 그거 썼던 것 같은데 정문인가? 아 이정문 선수 정문이한테만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전이 자랑하는 짝대기 큰 선수 아 그죠 네, 저랑 룸메이트죠. 네. 아 룸메이트예요? 네. 네. 더 큰 사람이랑 같이 사시는군요. 네. 김동준 선수 3대 몇이세요? 3대? 3대를 몇이냐고? 아, 그 3대라는 용어가 요새 유튜브나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는 언어인데 그 헬스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 네, 헬스의 용어예요. 3대가 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아, 세 개를 합친 3대. 그 무게를 합친 게 이제 3대 몇이냐고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데 네, 몇입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들면은
한 500 가까이는 칠 거예요. 근데 500을 치면은 네. 이게 거의 선수 네. 이 말이 딱 맞아요. 500 치면 언더아머일 수 있다. 아, 그 언더아머 입었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핏들. 네, 네, 네. 그 드러나는 걸로는 네, 저보다 좀 외소해 보이는데. 네. 이제 보니까 대전 선수들이 하나둘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언더아머 입을 수 있게.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한번 저도 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데드랑 스쿼트를 잘 뽑으시는 듯. 네. 테너리님께서 500 친다고요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이제 조금씩 저희가 또 다음 코너도 있고 김동준 선수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으로 온다는 특별한 또 마음을 갖고 여기에 왔고 반드시 승격을 해내야 되는데 승격이라는 게 쉽지 않겠지만 대전에 있는 동료, 코칭 스태프 또 팬들하고 함께 올 시즌 이것을 이뤄내고 싶다. 우리가 시즌이 끝났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 꿈, 2020 시즌의 꿈 부탁드립니다. 일단 꿈이라고 말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제 아이가 이제 둘째가 올해 태어나는데 이제 둘째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고 경자년에는 또 모든 제가 아는 사람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한 게 뭐 팀의 목표나 이런 것도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지 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팀의 목표나 개인적인 목표는 좀 뒤로 미뤄두고 경자년에는 좀 저희 제가 아는 지인들 그리고 기자님들도 아프지 않고 좀 복 많이 받아서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많은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다는 거, 행복하자는 거는 각자가 가진 또 꿈을 네. 이뤘을 때 가능한 거고 김동준 선수 가슴에는 분명히 지금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꿈들이 뜨겁게 불타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 보여줄 활약 그리고 아까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그 약간 섭섭함 아, 그 수상이 되세요? 베스트 11 네, 그 자격을 뭐 완전히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네. 한번 멋지게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프리카TV 그리고 꿀TV가 함께하는 전지훈련 투어 2탄 대전시티즌, 대전하나시티즌 김동준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지수 선수와 함께하는 방 습격이 있습니다. 거기 또 갈지도 몰라요. 제가요? 아니요. 이지수 선수가 쳐들어 갈지도 몰라요. 저희 방으로? 김동준 선수 방으로 또.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알죠? 골키퍼는 네. 무조건. 아, 저희 방은 깨끗해요. 저희 방은. 근데 지도리 방이 좀. 예. 네, 자기 방은 죽어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대전 하나시티즌의 수문자 김동준 선수였습니다.